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국립한국자생식물원은 지난 13일 우리 군에 연탄 6,600장을 기탁했습니다. 2022 해피 700배 강원도 파크골프대회가 지난 16일 대화파크골프장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17일 문화복지센터 3층에서는 아빠와 함께하는 행복공방의 1회차 수업이 진행됐습니다. 제23회 이효성 문학상 시상식이 지난 17일 평창 효성문화축제장에서 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된 평창 행복한 군민, 평창 군정방송 시작합니다. 지난 15일과 16일 이틀간 귀농귀촌 희망자를 대상으로 평창군 현장 탐방이 이뤄졌습니다. 용기와 희망이 넘쳤던 그 현장을 임혜준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저를 반긴 건 토종 다래들이었는데요. 이런 싱그러운 다래들이 저를 반길 수 있던 이유는 농부의 정성과 노력 덕분입니다. 1년에 토종 다래가 한 9월, 10월 딱 두 달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1년 365일 동안 토종 다래가 잊혀지지 않을까라는 이제 고민을 하다가 가공품을 만들자라고 해서 이제 편하게 뭐 물에 타 드시거나 잼 대용으로 발라 드시거나 아니면 뭐 요거트에 같이 드실 수 있게 이제 수제청으로 이제 한번 만들어 봤고요. 평창군 도시민 귀농귀촌 현장 탐방은 수도권 귀농귀촌 희망자가 평창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귀촌을 생각하게 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는 도시에서 나고 자라가지고 그동안 굉장히 열심히 살아왔거든요. 근데 좀 여유 있게 좀 자연과 더불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살아보진 않아가지고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제 문화의 차이, 기존에 이제 살고 계신 분들하고 같이 더불어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섬겨야 될지 좀 그런 것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전 이론 교육을 바탕으로 평창군 탐방을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해 현장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이번 귀농귀촌학교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평창군 귀농귀촌학교 프로그램은 이제 평창군의 귀농귀촌을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예비 귀농귀촌인 분들과 또 타 도시민 분들이 좀 더 평창에 대해 평창의 귀농귀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여러 체험 프로그램들과 또 귀농귀촌 정책에 대해서 소개하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더 다양한 맞춤형 정보를 또 습득하고 또 여러 체험을 통해서 더 평창군의 좋은 이미지와 또 귀농귀촌을 하시기에 또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가 처음 해보는 거라서 신기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먼저 갈린 다래 위에 흑설탕 한 통을 붓고 잘 저어주었는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녹을 때까지 열심히 젓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레몬즙을 내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 레몬 건더기와 씨앗이 들어가지 않게 과즙만 짜야 합니다. 팔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수제청으로 샐러드 소스도 만들어봤는데요.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수제청에 들기름과 사과식초를 넣으면 샐러드 소스가 됩니다. 네. 오늘 토종다래에 대해서 설명을 열심히 들으시던데 혹시 기억 남는 게 있으실까요? 토종다래는 제가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딱히 이렇게 접할 기회가 없어가지고 처음 봤거든요. 근데 먹기도 좋고 작아서 너무 부드럽고 새콤하니 맛있었습니다. 토종다래를 이용해서 건강하게 직접 만들어서 이제 갖고 가다 보니까 가족들도 좋아할 것 같고 너무나 훌륭한 밥상의 재료가 될 것 같습니다. 청옥산에 위치한 또 다른 농원. 여기에서는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한데요. 확 트인 전경에 빼곡한 은행나무들이 심어져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은행에서는 냄새가 나지 않았는데요. 냄새가 나지 않는 이유는 품종 개량을 직접 개발을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열매가 달릴 수 있게 개량을 해서 만든 나무라서 키가 조금 작고 모양이 일반 나무랑 좀 특이하게 좀 다르고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냄새가 많이 없어요. 일반 은행나무보다. 그래서 이제 손님들이 와도 거부감이 없어요. 다들 오시면 처음에 걱정하세요. 열매가 이렇게 많이 달려 그렇게 많이 떨어지는데 냄새 나면 어떡하냐. 근데 실제로 숲에 들어오면 너무 쾌적하고 냄새가 안 나니까 그게 이제 너무 신기해하셔서.
이 농원은 원래 은행과 은행잎 재배 수확 목적으로 사용되던 농업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판로가 막히기 시작하면서 힐링을 목적으로 경관 농업 형태로 전환되었다고 합니다. 뭐든지 귀촌 귀농을 생각하면 농사에 가장 큰 포커스를 두고 오시기 때문에 다른 거를 생각을 좀 안 하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농가나 아니면 다른 인근에 있는 농가 같은 데서 체험을 좀 먼저 해보시고 꼭 내가 농사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게 많구나.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약간 시스템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넓은 숲속을 걷다 보니 자연스레 지친 몸과 마음이 정말 치유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얻게 된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좋고 두 번째는 내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명소들을 만나서 좋고 또 하나는 그 나 자신이 직접적으로 힐링이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귀농귀촌 학교를 통해 귀농에 성공한 농가를 견학하며 귀농인들에게 꼭 필요한 이론부터 현장 실습까지 배울 수 있는 아주 알찬 하루를 보냈는데요. 앞으로도 귀농귀촌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선물할 수 있는 평창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립한국자생식물원은 지난 13일 우리 군의 연탄 6,600장을 기탁했습니다. 이날 전달한 연탄은 국립한국자생식물원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나눔카페 운영으로 나온 수익금으로 마련됐습니다. 국립한국자생식물원은 1999년 개원한 멸종위기 식물의 서식지 보전기관으로 올겨울 어려운 이웃들이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보내는 데 도움이 되고 싶다며 이번 연탄 기부를 계획했습니다. 군은 운영 수익금을 따뜻한 나눔으로 보내주셔서 감사하다며 향후 기부된 연탄은 관내 어려운 연탄 사용 가구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022 해피 700배 강원도 파크골프 대회가 대화면 파크골프장에서 개최됐습니다. 강원도 파크골프 도구인들의 자질 향상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평창군 파크골프협회가 주최,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심재국 평창군수, 심현정 평창군의회의장 등 수미멍의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습니다. 파크골프는 장비나 시간을 크게 구애받지 않고 경기 방식은 일반 골프와 비슷하나 장타에 대한 부담감이 없는 공원에서 치는 골프로서 현재 미주 지역과 호주, 일본 등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번 대회에서는 강원도 18개 시군의 파크골프 임원 및 심판 40명과 선수 240명이 참가하여 열띤 경기를 펼쳤습니다. 아울러 대화면은 앞으로도 파크골프 경기를 지속 유치하여 파크골프에 최적화되어 있는 대화면을 알리고 이를 통해 지역 경기 활성화를 견인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17일 문화복지센터 3층에서는 아빠와 함께하는 행복공방의 1회차 수업이 진행됐습니다. 아빠와 함께하는 행복공방 사업은 부모님들의 직장생활, 자녀들의 학교 및 학원 일정 등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의 화합 및 유대감 증진을 위해 계획됐습니다. 또한 이번 사업의 주된 목적은 아버지의 역할 지원인 만큼 아빠와 자녀가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기획됐습니다. 아빠와 자녀가 함께 구성된 총 8가정이 참여하는 아빠와 함께하는 행복공방은 화장품과 주방세제, 샴푸 등 다양한 천연제품 만들기를 통해 가족 간의 소통과 교감을 느낄 수 있는 체험 교육으로 진행됩니다. 지난 17일 진행된 1회차 교육에는 천연 샴푸와 세안용품, 모기약 등을 만들며 아빠와 자녀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23회 이효성 문학상 시상식이 지난 17일 평창 효성문화재 축제장에서 열렸습니다. 이효성 문학상은 가산 이효석의 문화적 업적을 기리고자 지난 2000년 평창군 효성문화재에서 제정했으며 이효성 문화재단과 매일경제신문사에서 공동 주최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상식에는 소설 제 꿈꾸세요를 쓴 김멜라 작가가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제 꿈꾸세요는 극단적 시도를 했지만 다시 깨어난 30대 여성이 초코바를 먹다가 목이 막혀 죽은 뒤 사후 세계를 경험하는 이야기입니다. 죽음이 반드시 슬프고 무겁기만 한 것은 아님을 경쾌한 시선으로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소설가 오정희 등 심사위원단은 죽음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이토록 맑고 밝은 상상력으로 갈무림할 수 있다는 것이 놀랍다고 평가했습니다.
대상을 수상한 김멜라 작가는 꿈꿀 수 없고 잠들 수 없는 밤을 홀로 지새우는 분들에게 이 기쁨과 영광을 돌리고 싶다며 떠난 이가 남은 이를 걱정하는 마음, 꿈에서라도 다시 보고 싶은 그리움, 그 두 마음이 만나 좋은 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날 시상식에는 대상 수상자뿐 아니라 대상 후보에 올랐던 김지연, 백수린, 위수정, 이주혜, 정하나 작가에게는 우수작품상과 상금 200만 원도 수여됐습니다. 지난 17일과 18일 이틀에 걸쳐 2022년 평창 전국 직장인 및 다문화 축구대회가 개최됐습니다. 한국직장인다문화축구협회가 주최,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전국 각지에서 직장부, 다문화부 등 총 36팀, 천여 명이 참가하여 경기를 치렀습니다. 이번 대회는 직장인들에게는 축구를 통한 직장 문화 형성과 사기 증진, 나아가 친선 교류의 장을 마련해주고 다민족 다문화 가정에게는 소통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지난 17일 열린 개회식에는 심재국 평창군수, 심현정 평창군의장, 대한직장인체육회 강석홍 축구협회장을 비롯해 대한직장인체육회 산하 종목별 임원진들과 최수종 11 연예인팀 단장 등이 참가했습니다. 이틀간 평창군 일대에서 펼쳐진 이번 대회를 통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뜨거운 경쟁을 통해 스포츠 화합 정신과 올림픽 정신을 되새기는 기회가 됐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난 17일 평창 무의예술관 야외 무대에서 꿈나무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평창 무의예술관과 평창신문이 주최하고 평창군이 주관하는 이 음악회는 다양한 악기가 만들어내는 하모니를 통해 평창군의 청소년들과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문화활동의 발판이 되는 학생예술축제입니다. 군은 코로나로 문화예술 분야가 더욱 어려운 시기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뜻깊은 음악회 준비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우리 평창의 꿈나무들과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마음을 풍족하게 했던 예술적 경험이 됐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군은 민선 8기 출범 후 첫 추가 경정 예산안을 7,287억 원으로 편성해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기정 예상보다 1,162억 원 증가한 규모로 이 중 일반 회계가 1,022억 원 증액된 6,578억 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특별회계가 140억 증액된 709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연도 중 보조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및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금, 민선 8기 출범에 따른 공약사업 및 군민중심의 생활 불편해소사업, 호우피해 복구사업, 채무상환 등을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됐습니다. 특히 평창군 재정건전성 및 채무안정성 확보를 위한 지방채 조기상환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습니다. 민선 8기 군민과 함께 행복하고 살기 좋은 평창을 만들기 위한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군은 9월부터 지방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로 압류된 자동차에 인도명령 및 공매를 진행합니다. 우리 군은 이달 말까지 군유림을 활용한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해 산양산 및 산채재배 등 임산물 재배 용도로 군유림 사용허가 신청을 받습니다. 군은 오는 10월 7일까지 2022년 임업살림 공익직접지불금 추가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백일홍 축제가 성황 내에 마무리된 가운데 폐막을 아쉬워하는 주민과 관광객들을 위해 10월 8일까지 백일홍 꽃밭을 무료 개방합니다. 축제에 미처 방문하지 못했던 분들은 아름다운 백일홍과 함께 행복한 가을 추억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된 평창 행복한 군민, 평창 군정방송,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